아이 사람 아이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왜 막냐고. 뭐야 그러지? 너는 막 말해야지. 대동에서 가려고 하는 거야 지금. 하지 마세요. 사람들 원치 않아요. 원치 않는다고. 뭘 원치 않는다고. 오신 분들이 원치 않으니까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오늘 오후 7시 석유호텔 12층 15호에서 한나라당 강모 특보를 만나기로 했어요. 이분이 이름은 밝히지 말라고 해서 제가 이름을 안 밝힙니다. 김모 씨 보시겠어요? 왜 나한테 염탐해 달라고? 염탐이라니 무슨 하고 있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? 염탐해 가는 거지 지금. 기자가 있으면 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. 나는 그러면 뭐 안 들린 데 가서 얘기하든지. 난 서 있는 자리를 가지고 왜 그래? 몰래 와갖고 적으세요? 왜 몰래 와 있어? 이게 다 있는데 공개적으로 와 있는 데서 적는 거지. 오빠하고 이런 이상한 말. 뭐가 이상한 말이야? 다르잖아요. 어떻게 오셨어요? 응? 어떻게 알고 오셨어? 어떻게 알고? 아 그거를 내가 왜 비안들한테 밝혀야 돼요? 아, 나는 어디서 왜 뭐가 이상한 거죠? 지금 술 마신 거 같은데. 아이 네? 술 마시지. 밥 먹다가 왔어. 술 마시고 그게 무슨 또 시비거리가 돼요? 여기 와갖고서는 이런 걸 염탐하고 그래. 왜? 염탐이라니. 내가 여기 기자들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왜 못 있어? 아니 절대 안 오시라고. 빈주시죠? 네. 글쎄 민주신당에서 브리핑 하는 거니까요. 그럼 브리핑 할 동안 한번 느껴주세요. 제정신으로 돼. 이제 제정신으로. 술 드시고 와가지고. 아니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? 죄송합니다만 저희 의원님 들어보자. 왜냐면 이거 저 검찰에 넘어가 다 지워버리면 증거가 없어지잖아요. 그리고 저 CD가 없어지면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. 그랬는데 하여튼 마포 경찰서로 이송하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쪽으로 다 넘어왔을 거예요. 신당내 의원님. 그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했다. 그리고 금년 1월 달에 BBK를 설립하고 그 투자회사가 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증권회사 설립을 위한 것이다. 이게 이제 앞머리에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도 이어서 그래서 이 증권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동감원에다가 설립했고 그 다음에 6개월 만에 나왔다. 그 며칠 전에 예비허가를 받았고 이것이 6개월 만에 나왔다. 이게 모두예요 앞에. 그 다음에 이제 이 BBK 회사가 올해 수익률을 28.8% 올해 비록 올해 말했지만 뭐 그 하여튼 28.8%를 만약 있어.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주로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 소개하는 거야 이게. 자기 소개할 때 그리고 MBC에서 오늘 인터뷰를 하고 내가 왔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뭐 현대건설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서 자기가 현대건설을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. 그런데 아마 정부 방침에 안 맞으면 내 얘기 안 나가겠죠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 경영계하고 로고만 그게 그 뒤에 로고가 광운대 경영계하고 로고. 그 정도만 맞다는 거 지금. 저기 됐어요. 내일 아침에 점심 회식 경계를 꼭 할 거니까.